아빠가 중학교 때인가 뭐 어떤 계기가 있어? 네. 그 정종택 선생님이 대학교 때제 약국 이제 찾아오시기 찾아오신 그 전에? 선생님이 중학교 2학년 때 저 레슨을 시켜주셨어요. 노래. 그러니까 아, 아버지, 친정아버지가 부탁해서 네, 갖고 아니 뭔가 이렇게 자기 딸을 노래 재능이 있으니까 뭔가 좀 키워주고 싶으셨던 거예요.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인가 6학년 때부터 그 레슨을 받으러 갔어요. 그래서 한 중학교 2학년 때쯤 기념 앨범을 만들어 주셨죠. 그럼 왜 처음부터 가수를 안 하고 엄마가 부모님이 딴따라다 뭐 그래서 뭐 생각도 못했죠 그냥 저는. 공부해라. 네, 그냥 약국을 하고 있고 제 약국은 점점 망하고 있었어요. 망하고. 아무튼 그 즈음 여름에 작곡가 정종택 선생님이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. 어렸을 때 꼬마 가수로 꼬마가 중학교 2학년 때쯤 앨범을 냈었는데 넌 이제 이때쯤이면 다 크고 대학도 졸업했겠다. 왜냐면 그때는 엄마가 반대를 해서 안 했었는데 이제 성인이 되고 졸업을 하고 그랬으면은 이제 노래를 하지 않을까 해서 약국으로 찾아오신 거예요. 노래를 하고 싶지 않느냐. 근데 그때는 전혀 뭐 노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다만 그 답답한 약국이 그 젊, 어렸으니까 얼마나 그렇지. 속상했겠어요, 저도. 그냥 거기서 벗어나고 벗었어. 싶었었던 건데. 그 신인 가수니까 그러니까 데모 테이프를 하나 알어 만들자 뭔지 그런 거예요. 데모 테이프 네. 그래서 그걸 녹음을 하러 하러 거기에 간 거예요. 아 녹음실에. 어 돈도 없으니까 녹음실에 가서 뭐 프로를 한 프로를 잡아서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이제 녹음실 쓰고 난 다음에 네. 그 시간 짜투리 그렇죠. 시간에 네. 오케이 그렇게 조금 늦게 오면 빨리 한곡 하고 하고 아니면 일찍 오셔서 하면 끝나고 끝나면 또 하고 네. 그 보니까 누가 여자가 노래를 하겠다고 거기 앉아 있고 그 거기 문예부장이라는 분이 저한테 와서 노래하냐고 그러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런다고 이제 그랬죠. 그럼 이거 와서 한번 녹음을 해보려 해보라는 하고 거예요. 다 옛날 노래예요. 알지도 못하는 노래인데 그 자리에서 배워서 그 자리에서 녹음을 했어요. 22곡을. 어머 그래서 하고 왔는데 그게 나중에 쌍쌍 파티가 된 거예요. 그래서 쌍쌍 파티가 막, 막 뭐, 많이 그러니까 이제 팔리고. 모든 레코드 회사나 이런 사람들이 이게 누구야 누구야 네. 했겠지. 그래서 그 바람을 타고, 그 다음에 그럼, 정식으로 데뷔를 한번 시켜보자 그러신 거예요. 그 레코드 회사에서요. 그래서 비 내리는 영동교 남국인 선생님 곡으로, 네. 그 노래를 해서 앨범이 나와서 야, 정식으로 그러니까 데뷔를 했죠. 눈물만큼 공감이 될래요 그대 가슴에